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한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셨죠?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혹시 저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애터미 하기 직전에 마지막 직업은 관리소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다 이렇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리소장은 뭐 자격증 갖고 하는데 월급이 작아요. 그게 월급이 작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부업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고용 불안에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고 제 그때 나이가 51살이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 부양하고 애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정작 나한테 내가 노후 준비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소방기술사하고 소방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내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취직을 하더라도 연봉 1억 정도 준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친구가 이제 애터미를 들고 와갖고 화장품을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들어와가지고 화장품 장사를 같이 하재요. 싸구려 화장품 장사. 그래서 야 너나 해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충고도 하고 그런데 계속 그 한 달에 두세 번은 꼬박꼬박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때마다 제가 이제 밥도 이제 사주고 이제 충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줬어요. 제가 치약하고 칫솔 막 이렇게 화장품도 사주고 해모임도 사주고 이렇게 그때는 제품이 몇 가지 안 됐으니까 골고루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써봤죠. 써보니까 제품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싸고 아까 치약 칫솔 얘기하는데 저도 그걸 쓰고서 야 제품은 괜찮다. 근데 사업은 안 해. 이제 계속 그러다가 1년 동안 저를 쫓아왔는데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네? 시험에 붙었으면 아마 그거 하고 있겠죠. 근데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얘기한 게 이제 새록새록게 들리고 그래서 그래서 연금도 된다 그러고 연금성 소득이라고 그러고 또 잘만 하면 수천만 원씩도 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 하고 갔었던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월요일 날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조용히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되냐 그랬더니 그냥 차를 갖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나를 납치를 해서 이런 사무실에 이제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들으니까 들려요.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노정구 그때는 본부장님이었어요. 그분한테 첫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저대로만 되면 기가 막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그 세미나라고 1박 2일 세미나를 그 한다고 그래서 박항일 회장님이 직접 창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그분 직접 설명하는데 저도 거기서 이 사업의 규모도 보고 앞으로 비전도 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내리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년째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잠깐 소득이 올라가는 거 이게 기하급수로 올라가거든요. 소득이 한번 볼게요. 첫 달에 저 7만 원 벌었어요. 첫 달에 2011년이죠. 2011년 2월 달.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두 번 들어왔으니까 14만 원이 들어왔고 세 번째 달에는 판매사가 되면서 110만 원을 받았어요. 요로부터 딱 이게 기하급수로 크거든요. 1년이 딱 지났는데 340만 원이 됐어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일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4월 달 또 되니까 760이 됐어요. 굉장하죠?
이렇게 소득이 더블더블 기하급수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00만 원이 됐어요. 월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이제 2017년에는 2,500만 원이 됐고 2019년도는 2,700만 원. 이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직전이에요, 그죠? 코로나가 오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안 떨어져요. 3,200만 원 올라갔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3,5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3,500만 원이에요. 굉장하죠.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연봉으로 따져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긴장을 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애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포기하지만 않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성공했어요. 저랑 처음 시작한 사람들 이제 그 여기 변인성 총장님 계시죠? 지금 단장님이 됐어요. 그분도 제가 상당한 소득을 갖고 갔는데도 그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앞질렀어요 저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제 스폰서가 조수길 총장님이신데 내가 2천만 원일 때 한 200만 원 받았었어요. 스폰서인데도. 네? 그런데 지금은 소실적의 총장님이 또 나왔어요. 자기도 총장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왜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질비하냐?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가 뭔 짓 하는 거야. 치약 3천 원 주고 가갖고 3천 원 받고 그대로 있어.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가지고 7,900원짜리 칫솔을 또 그대로 가격 마진도 안 붙이고 팔고 다녀. 응? 뭔 짓 하지? 돈도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일단. 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도 별로 소득이 안 올라.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막 그죠?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것도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중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했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우리 스폰서처럼 또 아니면 변인성 총장처럼 꾸준히 한 사람들 100% 다 성공했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 바이너리라 무한단계로 쭉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입비가 없잖아요, 또. 근데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막 사람이 가입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몰라. 예?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인생 역전을 했어요, 제가. 세금 신고도 한 거고요. 이렇게 이런 차 갖고 다녔어요. 다 썩었죠, 그죠? 2014년도까지 제가 사업을 할 때 몰고 다녔던 차예요. 근데 K9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억대 연봉이 되면서 바꿨고 지금은 벤츠 S클래스 560 비싼 차죠. 비싼 차요. 정말 좋아요. 아까도 왔는데 차가 이렇게 잘 나가지? 너무 잘 나가. 차도 힘도 좋고요. 그냥 밟으면 밟은대로 나가버려요. 너무 좋아요. 차가. 승차감도 좋고 하차감도 좋고 다 좋아요. 저거. 멋있죠. 이렇게 우리 파트너가 사진 찍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기생충에 나올 법한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송파의 위례 신도시에 45평짜리 아파트 제 소유로 갖고 있어요. 대박 아니에요? 그죠? 애터미를 안 했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집을 삽니까? 51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집을 살려고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꿈꾸면 되는 거예요. 꿈꾸면.
꿈꾸면 애터미가 다 만들어져요. 자, 해외 다닐 때는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 발이 쭉 뻗어도 안 닿아요, 이거는. 누워서 갈 수도 있고. 음식도 이렇게 멋지게 나와요. 와인도 계속 따라주고요. 크루즈 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총장이 돼서 지중해 이렇게 갔다 왔어요. 멋있죠? 이렇게. 아까 누워있던 애가 얘예요. 여기. 아까 집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실에, 거실 같지 않은 거실에.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어요. 제가 62이거든요, 지금. 62이니까 지금 대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냈을까? 저는 내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알바하고 다녀야 돼요, 원래. 근데 알바 안 시켜요. 알바하는 시간에 책 읽어라 그래. 네? 공부하라 그래야지. 기숙사비 다 되죠. 용돈 다 되죠. 등록금 다 되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부자 아들이 된 거지, 얘는. 그죠? 공부만 해요.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 2019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 요구르트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다 끝까지 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지금. 로얄 클럽 멤버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냐면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대표 주자예요, 우리. 그래서 저만 대학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갔어. 걔는 워낙 머리가 뛰어나갖고 나만 돈을 대줬어요. 근데 평생에 내가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월급쟁이 하다 보니까 그 용돈이나 주지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20만 원씩 이제 4명이 4명이서 20만 원씩 80만 원 이제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중간 빼먹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우리 집사람 몰래 30만 원을 더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다가 또 들켰어. 그러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우리 집도 살기 힘든데 꼽을 쳐갖고 또 도와주냐 막 이러고, 그러면 네가 사람이냐 막, 그러면 폐지 주스라고 그러냐, 그럼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지긋지긋해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해. 주차장도 없어요. 아까 그런 집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이, 나는 그 앞에 한 대를, 세 집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인데 먼저 간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어, 주차장은.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힘센 놈 거더라고. 어떤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내 차 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싸울 수는 없어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저기다가 한 두 정거장이나 버스로 가야 되는 그런 데다가 세워놓고, 겨울 추울 때, 여름 때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아파트 사는 사람, 조금만 해도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 진짜로. 주차장이 있잖아, 그죠? 내 차가 보이는데 세워놓잖아. 저는 많이 다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그런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야. 근데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머리나 좀 시험이나 탁탁 붙어가지고 말이지. 뭔가 이렇게 삶을 바꿔보겠는데, 그거는 또 아니고. 하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어떤 놈은 머리도 좋지, 키도 크지, 잘생겼지, 또 직업도 좋지, 합격해가지고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아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애터미를 갖다 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어제도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후배들 모임에 제가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나이가 먹어서 회장이에요. 제일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정말 대단한 애들이 많아요. 우리 후배들 중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런 애, 감정평가사 이런 애들이 같이 모여요. 이렇게 같이 연말이면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지금은 다 앞질렀어요. 전부 다. 저는 이게 3,500만 원이란 돈, 이게 월급이 아니에요.
임대료 같은 수익이란 말이야. 일하지 않아도 나와. 이건 대박. 이거는 어느 거냐면 건물 있죠. 제가 우리 250만 원씩 내고 저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료 내고 그거를 주인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차라리 사서 하라고.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7억 달래. 7억. 그럼 7억이면 250만 원이죠. 이제 그런 돈이에요. 예. 애터미 돈은. 그래서 큰 거예요. 250만 원의 월세야. 그죠? 근데 그래서 7억을 한번 모아볼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달. 이 불가능하지만. 서민은 불가능하죠? 12달 하면 얼마예요? 3천. 그죠? 매달, 매년. 10년 하면 3억. 20년 하면 6억. 20년 저축해도 안 되네. 그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서민이. 그런데 옷도 판매사 되면 이 정도 가져가요. 아까 봤듯이. 근데 저는 여기에 10배죠. 10배가 넘죠. 우리 건물이 11층이에요. 거기가. 11층이니까 2층서부터 11층까지는 임대료가 250이라고 치고 1층은 한 1000만 원 돼요. 역세권이라. 그럼 얼마예요? 총? 3500 임대료가. 저는 역세권 모란역에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로 큰 사업이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8단계, 8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꿈과 목표잖아요. 꿈과 목표. 그게 간절해야 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저는 정말로 부자로 살고 싶었어. 왕호장성의 씨가 어딨냐. 진짜로 내가 뭘 목표를 잡고 만들면 나도 재벌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어떻게 되면 뭐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재주도 없고 그런데 항상 그런 꿈은 있었어요. 부자로 살고 싶고 그죠? 근데 그게 딱 있으니까 애터미가 딱 보인 거예요 그때.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에?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가 같이 내가 딱 전달했을 때 한 명이 딱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여러분도 파트너 한 명을 간절한 친구를 만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업하기가. 둘이 다녔어요.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파산자. 차도 없어. 그래서 용인에 어디 살고 있고 나는 성남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매일 차도 없으니까 아까 그 썩은 차 가지고 제가 매일 명절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매일 걔네 집 앞에 딱 10시에 도착을 해요. 조회를 합니다. 조회. 이제 불러요. 둘이서 조회해. 벽다방에서 이제 커피를 딱 두 잔을 빼가지고 벽다방이 어딘 줄 알죠? 자판기. 자판기가 벽다방이에요.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 조회를 합니다. 너 갈 데 있냐? 이렇게. 없대. 있어야 되는데. 형은요? 나도 없다. 왜냐면 걔는 망했었고 나는 옛날에 다단계 전적이 있어. 그래갖고 나만 가면 다 도망가. 일단. 네? 그러니까 둘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만나야 돼. 매일 다섯 명은 만나. 나는 만난다. 어쨌든 간에 다섯 명은 매일 만난다. 새로운 사람도 포함 기존도 포함 합쳐서 매일 다섯 명은 간다. 왜냐면 둘 합쳐서 둘이 합쳐서 다니니까 다섯 명은 만나야 나누면 두세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못 만나고 갈 때는 새벽에 호프집을 가가지고 호프집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나오고 새벽 4시에 집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튼 매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게 목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다섯 명씩 만났고 진짜 어떨 때는 진짜 몇 번 거절 받잖아요. 그죠? 거절 받아요. 이게 당연히 거절 받아요.
거절받을 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지쳐갖고. 어느 집은 이제 올라가는데, 그, 우리 후배가, 후배인데, 회장이에요. 동창 회장이었어요. 전직.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동창 수첩 보고, 그냥 연락하면 다 도망가니까, 연락 안 하고 가요. 연락 안 하고 가면 확률 50%죠. 없으면 못 만나고, 있으면 만나고, 그죠? 근데 전화하면 100% 못 만나.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요. 가는데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없어서 난 일 안 한 거야. 일했지만 못 만난 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럴 때. 막 이제 지치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근데 가면 꼭 있어. 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얘기를 또 잘했더니 또 사주고 그래서 고맙고 회원도 하고. 이제 회원 안 하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는 거의 강매예요. 왜냐하면 둘이 집에서 반대하죠. 소득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야, 아니 150만에서 200만 원을 벌어야 둘이 차도 쓰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 그럼 낱개로 팔면 돼, 안 돼요? 절대 그 가격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로 강매. 그래서 우리가 한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둘이 멀쩡하게 이제 신사복 입고 가방 딱 들고 들어갑니다. 영업하는 사람 있죠. 멋있게 들어가요. 그리고서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죠. 처음에 이제 인사 나누고 동영상을 보여줘요. 내가 그때는 애텀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 원자력에서 개발한 헤메미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기가 막혀.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그 뉴스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15분 동안 틀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응? 15분 동안 뉴스 돌아가는 게 있어요. 중간에 지금 스마트폰은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CD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중간에 숨이라도 한번 쉬면 마음이 바뀌니까 나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우리 후배한테 상시가 시제품 좀 갖고 와봐. 딱 그럼 우리 눈짓만 하면 벌써 알아요. 다 서로. 그러면 잽싸게 나가가지고 차에서 잔뜩 갖고 오는 거야. 제품 이제 싸놓고. 그러면 이제 겁먹잖아요. 어? 사주긴 사줘야 돼. 저거 다른 안 사주더라도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남에 내가 우리가 대리점으로 차렸다. 총판. 예? 근데 회원을 하면 76,500원, 회원을 안 하면 148,000원이야. 내가 회원 안 한 사람한테 148,000원에 팔면 우리 총판권이 박탈되니까 회원을 하든지 148,000원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서 강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홍보 좀 해달라고. 제품은 이렇게 좋으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사더라고. 예?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강매했어요. 거의. 그 강매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후배 같은 경우는 한테는 평생 내가 술을 사줬으니까 너는 10박스 누구한테는 4박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도 생기고 이제 계속 판매사를 아까 유지를 했어요. 저는 6개월부터는 완전히 오토 판매사가 됐고 그래서 계속. 그런데 사업자는 없었어요. 둘이 세미나는 둘이만 다니는 거야 늘. 그리고 걔는 나는 그래도 파트너가 있잖아, 그죠? 얘는 파트너가 없잖아. 나는 되는 거야, 이 사업 되는 거야. 맨날 내 옆에 둬놓고 계속 비전을 주는 거죠. 이건 될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야 막 이러면 형은 되지만 난 안 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둘이 다닌 거예요 세미나를. 없어. 우리는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 세미나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그러길래 세미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진짜로. 지금까지도 안 빠져요. 저는 지금도 오롯 공장에 항상 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면 장점이에요. 저는 우등상은 못 받았어도 개근상장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근상,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근상만 받으면 돼.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돼. 이거는
세미나만 다니면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요. 뭐랄까, 자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바뀌기 시작해요.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리고 꿈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왜냐하면 환영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로얄 클럽에 계신 분들이 항상 두 명씩 나와서 환영사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할 때 일찍 가서 첫 번부터 들으셔야 돼. 그래야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환영사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다 나가보세요. 다 덜덜 떨고 앉았어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다들 떨고 앉았어. 그러면서 꾸역꾸역 해. 예? 그러면 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자꾸 갖게 돼요. 거기 가면. 근데 세미나를 빠지게 되고 내가 의심이 들어가고 내가 뭔 짓 하는 거야? 돈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침몰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 버려. 근데도 계속 꾸역꾸역 가 있으면 생각이 또 바뀌고 또 다시 또 한 번 또 일주일 동안 나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 우리 평범한 사람이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함을 갖고 아까 같이 매일 우리가 에이코아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 모르면 더 보세요. 자꾸 동영상을 보세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박한길 회장님이라든가 리더들이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머리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저처럼 간절한 꿈 그거 잡고 세미나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다니면 돼.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힌트를 얻고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예? 힘이 생겨요.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일일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그게 뭐냐면 에이코아예요. 에이코아. 예? 우리 책 읽기. 리더라면 책을 읽어야 돼. 그죠? 저도 읽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수면제용으로 써요. 어? 딱 보면 15분 정도 읽으면요 잠이 저절로 싹 와요. 책 놓고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그 정도 매일매일 15분 정도 책 읽고 동영상은 왜냐면 자기 그 정신을 자꾸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처럼 매일 소비자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사업 설명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터미 알아? 이거 사업 설명이야 그냥. 예? 식당 아줌마한테 화장품 피부 좋으시네요. 피부가 안 좋더라도 좋다고 해줘야 돼. 자기 얼굴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피부 참 좋으시네요. 어디 화장품 쓰세요? 그러면 뭐 좋다고 그러니까 또 어디 거 쓴대요. 저도 화장품 장사하는데요. 다음에 올 때 에센스 하나 갖다 드릴게요. 정말 싸고 정말 좋은데 싸요. 막 이렇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그거를 자꾸 습관해서 매일 한 사람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에센스가 떨어진 날이 생기겠죠. 그때 주문해요. 예? 그럼 써보면 마음이 바뀌어버려. 사람이 제품을 통해서 바꾸지 마케팅을 통해서 바뀌진 않아요. 물론 마케팅을 통해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워낙 좋고 싸니까 제품으로 공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이코아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신청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그리고 세미나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시면요. 이건 100% 성공하는 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노후에 있잖아요. 일이 있어요. 일 없이 돈 많은 사람도 일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친구가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자꾸 돈 꿔달라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녀. 근데 우리는 친구들이 다 부자예요. 저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 20명이 넘게 지금 억대 연봉이에요. 제 파트너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6명이 로얄클럽 멤버고.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다. 이제 친구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꿔달랄 일도 없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우리 이제 스폰서님하고 저는 골프 치러 다녀요. 지금. 이번에도 1월 3일 날 다낭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10일 동안 골프만 치고 올 거예요. 우리 저 이덕우 총단장하고 예? 그다음에 노정구 단장님하고 변인성 단장님하고
나하고 우리 조수길 스폰서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7번 사업자 최기정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통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골프만 칠 거야. 다낭 가서. 여러분 추워 죽겠지만 우리는 그냥 따뜻한 데 가갖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러면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쉽죠? 쉬워요. 애터미 사업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